쉽게 흉내낼 수 없는 무교동 낙지볶음의 양념. 맛있게 매운 맛의 비결이 궁금한데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을 천천히 따라하시면 집에서도 손쉽게 무교동 낙지볶음의 매운맛과 감칠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냉동 낙지를 고춧가루 양념에 볶는 무교동식 낙지볶음을 만들어볼까요? 먼저 냉동 낙지를 찬물로 해동시켜주는데요. 이렇게 1시간 동안 실온에 둡니다. 그리고 낙지의 내장을 제거할 차례. 낙지 머리를 뒤집어서 나온 내장을 뜯어줍니다. 낙지는 어떻게 세척해야 돼요? 굵은 소금으로요. 빨래 빨듯이 한 30회 정도 바락바락 닦아주시고 물기를 쫙 빼주시면 돼요. 그렇게 안 하게 되면요, 낙지에서 진액이 많이 나와서 볶음이 찐득찐득해져요. 낙지의 미끈한 진액 때문에 재료가 골고루 볶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낙지를 깨끗하게 세척해볼까요? 낙지에 소금을 넣고 주물러 낙지의 진액과 이물질을 없애줍니다. 낙지 빨판에 불순물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낙지 머리 부분을 잡고 힘있게 짜주세요. 흐르는 물에 낙지를 씻어주면 낙지 손질 끝! 낙지볶음을 먹을 때 낙지를 씹는 식감도 참 중요하죠. 낙지는 볶는 과정에서 수분이 좀 빠져나가서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4cm 정도로 썰어주시는 게 나중에 식감을 위해서도 가장 좋아요. 낙지 다리는 굵기에 상관없이 길이 4cm로 썰어준다는 점 잊지 마세요. 낙지 손질, 이게 끝인가요? 낙지 이빨을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낙지 몸통 속에 이빨이 숨어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몸통의 정중앙을 일자로 칼집내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낙지 이빨. 손으로 누르면 이빨이 쉽게 나오죠? 이렇게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낙지볶음을 만드는 재료에 특별한 곳이 없는데 대체 어떤 맛이 사람들을 사로잡은 걸까요? 낙지가 이렇게 깊은 맛이 있을 줄. 양념이 낙지에 정말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맛이라서 아마 더 땡기지 않나. 낙지를 휘감은 양념 맛의 비밀 뭔가요? 저희가 그 비법을 가르쳐 드리자면 간장으로 맨 처음에 볶는 게 저희만의 비법이에요. 간장에 볶는다고요? 낙지 데치지 않아도 돼요. 손질한 낙지에 간장만 넣고 먼저 볶으면 물이 덜 나온다는 사실. 간장을 넣어서 먼저 볶게 되면은요, 비린 맛을 제거를 해주고요, 낙지 속에 들어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탄수 현상을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맛깔스럽고 간이 잘 배게 만드는 조리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낙지에서 나오는 최소한의 수분이 파와 마른 양념과 어우러지는데요, 물이 많아 양념이 겉돌거나 수분이 없어 메마르지 않고 낙지에 양념이 착 달라붙습니다. 특징. 마늘이 많이 들어간다는데요. 마늘은 어떻게 넣어야 하죠? 가정집에서 낙지볶음을 하실 때에는 마늘을 빡 넣으시는 게 훨씬 더 향이 좋고 감칠맛이 돌아요.